박스 열어볼게요. 얍! 우와, 아디다스, 진지, 얘 뭐죠? 몽클레르. 이번엔 몽클레르네요. 몽클레르가 8명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했잖아요. 바로 지니어스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. 발렌티노의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, 1952, 그레노블, 설리가 입었던 시몬 로샤, 크레이그 그린, 프레그먼트 히로시 후지와라, 김원준 곽지영 부부가 입은 팜 엔젤스, 그 중에서도 누아케이 니노미아예요. 이렇게 작은 복사꽃 형태의 아플리케 디테일이 포인트예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큰 패딩도 이렇게 꽃잎처럼 다섯 개 큰 꽃을 이루고 있어요. 열어보면 몽클레르 로고 있고요. 아, 지니어스 컬렉션이라고 써있어요. 이 가죽은 양가죽이라고 하고요. 이 속에 패딩은 90% 다운이에요. 이 소매는 벌룬 소매로 되어 있어서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여기가 바로 소매랍니다.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. 여기가 팔입니다. 어머, 이거 원래 이렇게 같은 착이었어요. 그리고 생각보다 따뜻해. 아! 그 설리가 입었던 시몬 로샤 시스루. 여기는 시몬 로샤가 좋아하는 셔링이 이렇게 많이 사랑스럽게. 가격이 5,985불, 원화로 670만 원 정도? 그리고 진지. 우와. 이번에는 준지 제품이에요. 오버사이즈 패딩. 준지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, 준지의 정욱준 디자이너가 88년도에 입은 빨간 패딩 있어요.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이래요. 그 사진 보면은 옛날에 막 H.O.T도 막 생각나고 되게 귀여워요. 18FW 커머셜 라인이에요. 판매 제품.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. 그 컬렉션 제품은 좀 더 확실한 레드라면, 커머셜 제품은 핑크 계열의 레드예요. 컬렉션 제품은 더 과장되고 커요. 완전 오버사이즈. 그리고 여기 자수가 다르대요.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볼까요? 이 속에 들어있는 소재는 구스다운이래요.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. 소매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워머 이중으로 벨크로가 되어 있어요. 완전 보온성을 강조했죠? 지퍼는 두 개로 밑으로도 위로도 할 수 있고 주머니에도 지퍼가 있네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모자가 있는데, 아, 모자를 이렇게 중간에서도 조일 수 있어요. 물론 앞에도 할 수 있고 딱 맞는 모자 사이즈를 연출할 수 있어요. 아, 여기에 모자 넣는 건 맞죠? 그쵸? 모자를 숨길 수 있네요. 모자 없는 스타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. 이 스트랩은 밀리터리 룩의 컨셉에 맞게 달려있는 건데, 원래 컬렉션에는 이 안쪽에 배낭처럼 멜 수 있는 스트랩이 있었대요. 준지라고 써있고 허리 쪽도 이렇게 조일 수가 있어요. 이게 대략적으로 길이가 어깨를 보시면 60cm 정도? 길이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63cm 정도? 이 폴리백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이게 30cm, 40cm거든요?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. 될 것 같아! 이제 다시 뺄까요? 복원력이 그냥 어우. 가격은 149만 원이에요. 36 사이즈래요. 저한테는 36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따뜻해.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딱. 이런 느낌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디다스! 예! 역시. 우와. 이번엔 아디다스예요. 롱패딩이네요. 사실 작년 내내 롱패딩이 유행했잖아요. 뭐 올해에도 엄청난 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, 유행이라기보다는 필수죠. 이 롱패딩, 블랙핑크랑 위너가 입은 그 롱패딩이에요. 이 패딩에 대해 좀 검색해 볼게요. 색상이 블랙, 화이트, 레드가 있어요. 그 중에서 화이트가 지금 제 옆에 있고, 사이즈가 S, M, 라지, X라지, 2X라지, 3X라지까지. 겉감은 100% 폴리에스터. 크리에이터 리뷰가 따로 있네요. 이거 보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소재랑 다운 필링이 약간 담요로 감싼 듯하게 약간 포근하게. 디테일하게 볼게요. 여기 아디다스 로고 있죠? 그리고 상징인 삼선.
손끝에는 밴드와 벨크로가 있고요. 그리고 앞주머니 단추가 있네요. 어, 이 안쪽에 이렇게 담요처럼 따뜻하게 여기에 손 넣으면 따뜻하잖아요. 여기에도 주머니가 또 있고 주머니가 깊은 편이에요. 이 안쪽에도 담요, 이 옆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보폭이 좁아질 수 있는 걸 풀면 좀 넓게 걸을 수 있겠죠? 뒤에 보시면 모자 있고 아 모자 안쪽에도 담요 버튼 열면 버로 되어 있고요. 여기도 밑으로 열 수 있어요. 어, 안쪽도 깔끔합니다. 아디다스 로고가 있네요. 센치로 재보면 어깨가 44cm 정도 되고요. 총 기장은 109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롬패딩을 이 폴리백에 넣어볼게요. 됐다. 완벽해. 이게 라지 사이즈고요. 이게 미디움이에요. 라지 사이즈 입었고요. 팔이 좀 길죠, 저한테. 근데 총 길이는 생각보다 약간 짧은 감이 있어요. 소매가 긴 건 좋네요. 힘도 크고 얘는 품이 좀 더 작은 것 같아요. 근데 블랙이 광택이 있어서 그런가 고급스러운 색이네요. 뒷모습. 이 롱패딩의 가격은 269,000원이에요.